예장통합총회 문화법인이 문화목회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제6기 문화목회 콜로키움 과정을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기조발제를 맡은 장신대 임성빈 총장은 21세기의 교회는 교회만의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공공선을 위해 다른 사회기관들과 연대할 필요가 있다며 문화목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6기 문화목회 콜로키움은 8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예장통합총회 문화법인은 문화목회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08년 11월 교단 산하기구로 설립됐습니다.